roof off, we're gonna tear the roof off, the mother sucker. Tear the roof off, the sucker. Tear the roof off, we're gonna tear the roof off, the mother sucker. Tear the roof off, the sucker. Tear the roof off, we're gonna tear the roof off, the mother sucker. Tear the roof off, the sucker. Tear the roof off, we're gonna tear the roof off, the mother sucker. Tear the roof off, the sucker. 누가 슬레이트 치실래요? 네? 네, 촬영이 다 끝났어요. 촬영이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인터뷰 활동을 밖에서 같이 사진 찍어주시느라 고생하신 카메라 회원분들을 모셨습니다. 와!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번 촬영 어땠는지 한번 소감 들어볼게요. 먼저 저희 카메라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문양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양님, 이번 촬영 어떠셨어요? 피곤했어요. 맞아요, 피곤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그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했잖아요. 네. 네, 이 정신이 없었어요. 네. 홍보가 일단 많이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이제 생각보다 사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환경 같은 게 잘 안 좋죠. 막상 사진을 찍었을 때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온다는 거여서 노예트 하길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실제로 저도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 세대에서 이제 노예이트 행사가 이번이 처음이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행사에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실 수도 굉장히 좋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처음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문양님한테 우리 다 같이 박수! 네, 그리고 1월 촬영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루프님, 무한 루프님이신데 촬영 어떠셨어요? 1월 촬영 때는 조명을 설치를 했거든요. 조명을 예전에 한번 저 다른 것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잘 되나 갑자기 비슷한 기종인데 왜 안 되지 하다가 맞아요. 조명 살이 안 들어가 하다가 결국에는 전화하고 물어봐서 결국에 1차에서 했거든요. 그때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거 조명 그거 이거 살 넣느라 한 시간 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진 찍으시면서는 어땠어요? 이런 사진들을 찍은 이런 경험이 좀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라고 해야지 이것도 일종의 이거 사회 운동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사진 찍은 건 처음이라서 그게 찍으면서도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야, 재밌으셨어요? 재밌고 결과적으로 참여해서 좋았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님은 멀리서 올라오셨어요. 너무 멀리서 올라오셔가지고 네, 임스님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번 이제 2회, 1회차는 못 오셨다가 2회차에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사진 촬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회차에 못했던 거를 2회차에 하게 돼서 진짜 너무 기분 좋았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인물 사진을 거의 안 찍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찍다가 이렇게 찍으니까 좀 감회도 엄청 색다르고 또 이 노웨이트라는 게 캠페인이 지금의 상황이랑 너무 또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와. 네, 마지막으로 저쪽 끝에 계시는 너무 이쁘신 우리 판다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저도 1회차에 원래 1회차에서 저도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고 이제 오늘 촬영 겸 저도 카메라 있어서 막 학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막 촬영해주세요 해서 올 때는 있었는데 그런 행사 가면 다 이제 현장 촬영이잖아요.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라 막 행사 진행하는 거 실시간으로 찍는 거니까. 근데 한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은 처음 해봤는데 역시 아티피셜 조명이 자연광을 하고 실내에서 정말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과 셀카도 많이 찍어가고 빛의 힘. 빛의 힘 정말 엄청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제 저도 몇 분 이제 찍었는데 다들 엄청 막 열이가 너무너무 지시고 막 내가 지금 막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신뢰가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를 보니까 괜찮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소음공예가 있어요? 네, 소음공예. 죄송한데 좀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포즈만 너무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 얘네 그 발. 아, 저
혐오를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만 해주십시오. 한마디씩만. 판단님, 혐오하시는 분들께 한번. 인생에 시간이 참 아까워요. 잘 쓰세요. 그래요, 사랑하는 말씀 없어요. 진짜. 그래요. 루프님,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저한테 티타임을 나중에 하라고. 아 대박! 너무 대박이다. 자 임수님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나 이제 큰일났다. 나 이제 큰일났다. 가운데 손가락 올라오고 큰일났다. 자 마지막 문양이 혐오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혐오하지 마세요. 뭐야? 자 임수님에게 인물 사진이란. 어려운 숙제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을 제가 마음에 들게 찍어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섭고 어려운 숙제 같은 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판다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판다님한테 빛의 힘이란? 빛의 힘은 마법이. 마법이야. 마법이구나. 그럼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진짜 성형을 한 것 같은 효과로 나와요. 루프님한테 티타임이라고. 고소한 디저트가 필요한 시간. 트위터를 안 주선 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양님한테 물어볼게요. 문양님한테 여미율이란? 어머나. 어머나. 든든한 얼굴. 또? 또? 질문을 무섭게 하는 사람. 질문을 무섭게 하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토피아와 퀴어 사진 모임 카메라에 두 달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 노웨이트 프로젝트 이렇게 막을 내렸고요. 여러분 키토피아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퀴어 사진 모임 카메라의 앞으로 행복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끝났다. 아이, 없네. 벌써 새벽이야? 진작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나 거라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우. 안녕하세요, 여미열입니다. 아, 노웨이트 편집이 다 끝났고요. 보시다시피 방은 돼지우리에 제 몰골은 폐인 같은 상태입니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 안 할 거예요. 취업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퀴어 사진 모임 카메라와 콜라보로 진행한 노웨이트 프로젝트 큐토피아 개설 이후 가장 거대했던 프로젝트 같아요. 분량도 많고 게스트도 많고 편집도... 혐오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최대한 알차게 콘텐츠를 구성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작 제가 혐오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짧게 혐오에 대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자면 저는 동성애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혐오 당하는 집단에 속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을 보면 남성이고 비간성이고 시스젠더고 성인이고 비장애인이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는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이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한 혐오를 자행하기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얘기죠. 혐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부터 전 항상 저의 언행 하나하나에 혐오가 있지는 않나 몇 번씩 고민해요. 물론 100% 다 걸러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언행이 혐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 알아가고 노력하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내뱉은 혐오 발언을 지적해 준다면 겸허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따져보면 굳이 우리가 혐오 발언을 포기 못할 이유는 욕할 때 맘대로 욕할 수 없는 나의 불편함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욕을 못하는 불편함과 누군가가 나의 혐오 발언 때문에 입을 상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욕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겁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이 노웨이트 프로젝트가 여러분에게 혐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